자, 앞서 통풍의 역사, 그리고 아까도 뭐였지? 진단. 통풍의 증상과 역사와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설명하긴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풍의 이제 치료의 목표는 어쨌든 급성 통풍 발작, 밤에 아프면 떼굴떼굴 구르는 그 증상이 딱 나타나는 걸 급성 통풍 발작이라고 그래요. 그 상황을. 그 통증 발작을 이제 빠르게 이제 통증을 없애는 게, 통증 자체를 빨리 없애는 게 그게 이제 첫 번째 치료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런 겪고 싶지 않은 통풍 발작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통풍의 요상수치가 계속 만성적으로 높게 올라가 있으면 이 통풍 요상결석이 이제 여기 보면 관절에 차이는 거야. 뭐 관절 갉아먹어서 관절염 생기고 뭐 아픈 것밖에 더 있겠어요. 변형도 생깁니다. 맞아. 보기도 안 좋고 어쨌든 근데 신장 같은 거에 이제 요산이 침척되거나 그러면 콩팥이죠. 그러면 이제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산 수치를 꾸준하게 낮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만성 신장 질환, 콩팥,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 주경화증, 심장동맥 질환 같은 이런 동반 질환의 치료를 이런 동반 질환을 같이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상태를 정상화를 꾸준히 유지시키는 게 치료의 목표고, 그리고 혈중 요산 수치. 이게 이제 아까 7이니 7자 미니 조금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여성은 뭐 6이라고도 하고, 그죠? 근데 어쨌든 6mg per dl 이하. 그래서 피검사 했더니 요산 수치가 6이래요, 7이래요, 10이래요. 이게 이제 몇 mg per dl 혈청의 그건데, 어쨌든 6mg per dl 이하로 낮추라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5mg per dl 이하로 낮추라는 분도 있고, 5에서 6 사이로 유지하자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6 이하로 낮추, 예전에는 7 이하로 낮추라는 그런, 논문이라든가 그런 교과서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에서 6 이하로 무조건 낮춰야 됩니다. 근데 그 치료를 하는데 약이 있고 운동이 있고 뭐 절식이 있고 그러는데, 약으로는 2, 3, 4, 5 뚝뚝뚝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식생활 조절을 통해서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통풍 수치는 얼마 안 돼. 1에서 2. 근데 1에서 2의 급격한 변화가 사실은 통풍 발작을 다시 유발시킬 수도 있는 거는 있는데, 어쨌든 음식 조절도 중요하지만 약물 치료도 중요하다는 거. 음식 조절을 통해서는 조절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지만, 약물 치료로는 좀더 폭넓게 치료를 할수 있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통풍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약만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퓨린이 많이 든 음식은 무조건 안 먹어야 돼.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덜 먹고 뭐 절식하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무조건 금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이러면 안 돼요. 저도 약간 체중이 이 정도는 아니어도 이 정도도 좀 아니지만, 어쨌든 과체중 하면 안 됩니다. 과체중 하면은 어쨌든 과체중 한다는 건 과식을 한다는 거고, 그만큼 퓨린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은, 퓨린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더 많이, 이게 왜 이렇게 뜨지? 있는가 모르겠네. 퓨린이 들어있는 음식이 좀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어쨌든 체중 조절을 해야 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땀도 배출하고 수분도 잘 배출하고 체내 대사도 잘 시키고,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음식 조절 빨간색 있네요. 금주 금연. 금주는 도움이 되죠. 왜냐면 모든 알코올은 우리 체내에 요산 수치를
농도를 좀 조절을 높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금연은 제가 금연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연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배운 걸로는 금연이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금연은 해야 돼요. 금연.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탈수가 되면 이뇨제나 아니면은 탈수가 과다한 운동, 땀으로 탈수가 되면 우리 몸에 체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요산 수치가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뇨제를 급격하게 먹어서 상대적으로 요산 수치가 확 높아지면 급속 통증 발작이 올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되고 약물 치료를 합니다. 약물 치료. 그래서 통풍으로 진단받은 분들이 통풍이 7 이하로 안 떨어지고 6 이하로 조절이 안 되면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음식 조절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단 고요산, 단순한 고요산 혈증하고 통풍하고는 조금은 틀려요. 통풍이라 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에서 증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이 있었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통풍 발작의 증상이 그게 없고 그냥 요산 수치가 단순히 높은 거는 우리가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지 통풍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약물 치료는 크게 요산 합성 억제제와 요산 배설 촉진제가 있어요. 요산 합성 억제제는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요산을 흡수도 좀 덜 되게, 퓨린이,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이제 체내에서 효소에 의해서 요산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최종 대사산물 요산. 그래서 요산이 소변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건데, 이런 요산을 합성을 억제하는 거예요. 흡수를 놓치든 아니면 효소를 퓨린을 요산으로 바꾸는 단계에서 작용하는 효소라는 물질이 작용을 못하게 해가지고 퓨린으로 남게 하는 거죠. 요산으로 남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배출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의 체내 요산 수치가 높이는 걸 막을 수 있겠네. 그런 약이 요산 합성 억제제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통풍약, 자이로릭이니 뭐 알로퓨리돌이니 그런 약. 요산 배설 촉진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신장에서 요산 배출을 잘하게 하는 약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류의 약들이 있는데 부작용이라든가 무슨 독성, 뭐 간독성 뭐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쓰고 실제로 요산 배설 촉진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는 뭐 간독성 문제 때문에 FDA에서 승인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문제가 없다. 임상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는 괜찮다. 그래서 1차 약제라기보다도 요산 합성 억제제를 먼저 써보고 나서 요산 수치가 잘 조절이 안 되면 그리고 소변 배출량 그죠? 소변을 잘 못 나오는 분들한테 이런 거 쓰므로써 요산을 소변에서 이제 좀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그런 약을 2차적으로 더 추가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수술치료네요. 수술치료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용적으로 울퉁불퉁 아까 사진 보셨죠? 울퉁불퉁 어떤 분들은 탁콩만한 분들도 있으세요. 그분들 제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수술하고 제거하면 이쁘게 되는데 또 생길 수도 있고 조절 안 하면 근데 수술하고 제거하고 나서 거기에 약간 합병증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남들보다 조금 높아요. 수술한 부위에 진물이 좀 오래 난다거나 아니면 상처가 잘 안 아문다거나 아니면 통증이 없었던 단순히 요산 통풍 결절만 있었고 보기 싫어서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면 거기 막 씻어지고 녹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부위에 사실 그 유리게시드 요산 결정이 자극이 돼서 통증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며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서 해야 하는 노력이 있어요. 이게 자꾸 뭐가 뜨냐? 잠시만요. 아유 몰라. 어쨌든 치료를 위해서 환자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앞에서 설명한 치료의 목표, 치료 방법에 도달하기 위해서 환자분이 하는 거예요. 환자분이 이상적인 체중에 가깝게 줄일 것, 비만하고 연관이 있겠죠. 식사 조절, 체중 조절, 운동 잘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체중 조절, 적절한 운동, 음식 조절.
금주. 이 술이 또 비만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안주를 많이 마시니까. 굿바이,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 예. 고지방, 고칼로리. 이게 이제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이제 들어있는 음식이겠죠, 대부분. 이따 사진 쭉 보여드릴 거예요. 뭐 본인이 조절해야죠. 금연,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이것도 환자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요산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건 1에서 2 정도. 그렇게 폭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음식을 통해서 갑자기 많은 퓨린이 들어오면 요산 수치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통풍 발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고퓨린 음식이 갑자기 많이 우리 체내에 들어오는 것은 삼가야 됩니다. 그래서 통풍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통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해가 되는 뭐 비슷한 말인가? 어쨌든 우리가 퓨린이 적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우리가 체내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고, 우리가 100g당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도 그걸 조금 먹으면 우리 체내에 퓨린이 조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떠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퓨린이 우리 체내에 가급적이면 적게 들어오게 하는 식사법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고,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 이런 것도 유리하고, 요구르트 이 또한 유리하고, 치즈, 야채 일부 이제 예외되는 야채가 있긴 한데, 대개 야채에 들어있는 퓨린은 우리 이제 지방 고기에 들어있는 그 퓨린하고는 약간 틀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채들에 있는 퓨린은 우리가 급성 통풍 발작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물론 반대 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하여튼 좀 그래요. 그리고 고요산혈증 유발 원인 확인을 하고 그 동반 질환을 관리를 합니다. 왜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요산 수치가 7 이하가 아니라 통풍도 아닌데 8, 9, 10막 그래. 그럼 다른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신장이 됐든 관절이 됐든 어딘가에서는 이런 결절이 생길 수가 있어요. 통풍성 결절이. 그러면 망가지는 거거든요, 관절이나 신장이. 그래서 이러한 거, 고요산혈증을 유발하는 어떤 기저질환, 대사질환이라든가 무슨 질환이 있으면 그거를 교정을 해야, 원인을 찾고 교정을 해야 우리가 요산 수치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뇨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뇨제는 우리 체내에서 수분을 쫙 빼고, 그리고 요산을 조금 흡수하는 그런 영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체내의 요산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저용량 아스피린도 마찬가지예요. 저용량 아스피린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아스피린이면 통증 조절 목적으로 이제 먹잖아요. 판피린, 아스피린 이렇게. 그거는 고용량 아스피린은 통증을 조절하면서 이런 우리 체내 요산을 흡수를 증가시켜서 아니 그 소, 신장에서 요산을 증가시켜서 체내의 요산 농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용량 아스피린 A100이라는 게 있어요. A100 협심증 환자분들 협심증 예방약으로 아스피린 100mg짜리 쪼까는 거 드시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제 소변 신장에서 유리게시드 그 요산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우리 체내로 다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체내에 요산 수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뇨제 저용량 아스피린 있는 분들은 통증 발작되는, 그래서 이거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1번부터 7번까지 쭉 지켜지는 게 이제 환자분들이 해야 될 노력이고요. 자, 봅시다. 이게 보면, 아유, 뭐 이렇게 자꾸 뜨냐. 철저한 음식 조절을 통한 혈중 요산 수치 조절을 해야 되나.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진짜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근근히 생활하고 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죠? 왜, 일 열심히 하면 배고픈데 뭘 가려. 먹어야지.
그리고 기름진 음식도 먹고 해야 기운도 나고 그런지. 그래서 귀족병이니 황제병이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자기 몸 관리하는 게, 특히 중년 넘어가서. 근데 어쨌든 이런 철저한 음식 조절을 통한 혈중 요산 수치 조절을 해야 하는가? 네, 애매하죠, 그죠? 왜? 이런 철저한 음식 조절로 할 수 있는 건 앞에서 두세 번 언급드렸듯이 1에서 2mg 정도밖에 안 돼요, 농도 조절이. 이건 약물 치료로 비하면 좀 미미한 거예요. 약은 한 일찍만 먹어도 뭐 3, 4, 뭐 쭉쭉 떨어지거든요. 근데 왜 평상시에 이런 음식 조절을 잘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음식을 통해서 전날 맥주를 막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조개랑. 그럼 그날 밤에 이게 혈중 요산 수치가 갑자기 1이 가야 되는, 이게 탁 증가하면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한 이 그 뭐지 그 결절의 그 염증 반응에 의해서 급성 또부 발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격한 이게 변화를 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적절한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함도 좋지만 적절한 조절이 필요한 거죠. 이것도 환자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음식을 한번 쭉 볼 거예요, 음식을.